판매 비중 20%에서 9%. 준중형 강자 아반떼 신차로 축소세 주춤할 때 서울 연합 뉴스 김동규 기자 중대형 세단과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인기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진 준중형 세단이 올해 신차를 앞세워 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준중형 세단은 총 11만 9,624대 판매됐다. 전년 판매량 14만 7,370대와 비교하면 18.8% 감소한 수치다. 국산 승용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 4%에서 작년 9.2%로 줄어 처음 10%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차 아반떼와 기아차 K3 등으로 대표되는 준중형 세단은 한때 국내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았다. 2010년에는 28만 5,203대가 팔려 국산 승용차 시장의 23.4%를 차지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아반떼가 국내 전체 차종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하며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2011년 점유율이 19.9%로 20%대 아래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2014년 15. 8%, 2015년 13.7%, 2016년 12.3%, 2017년 11.0% 등으로 감소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판매량을 봐도 2011년 24만 1,136대에서 지난해 11만 9,624대로 줄어 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과거 준중형 세단은 폭넓은 수요층이 있었다. 생애 첫 차로 선택하거나 세컨드카로 찾는 수요가 많았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연비도 좋아 20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고 차체가 작아 운전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도 선호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준중형보다는 실내가 넓은 중형, 중대형 세단 선호가 강해졌고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인기 속에 소형 SUV가 속속 등장하면서 준중형 세단 자리를 잠식해갔다. 특히 소형 SUV는 최근까지도 기아차 셀토스를 비롯해 한국 GM, GM의 트레일블레이저, 르노 삼성차 XM3 등 신차를 선보이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준중형 세단 중에서는 아반떼가 판매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절대 강자다. 지난해 아반떼는 국내에서 6만 2,104대 팔려 준중형 세단 판매의 51.9%를 차지했다. 2011년 13만 1,016대 54.3%와 비교하면 판매는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점유율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어 K3가 37.1% 4만 4,387대 팔려 2위를 차지했고 현대차 아이오닉 5.0% 6,027대와 르노 삼성차 SM3E 올뉴 아반떼의 사전 계약 실적은 1990년 1세대 아반떼 엘란트라가 나온 이래 최대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9% 3475대, 현대차 벨로스터 1.8% 217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지난달 25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신차 올뉴 아반떼가 하루 만에 1만 58대의 계약 실적을 내는 등 준중형차 시장을 지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성비 가성 대비 성능이 뛰어난 준중형 세단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준중형 세단 판매 기대감을 높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체 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소형 SUV와의 경쟁도 여전히 치열하지만 아반떼 신차 출시로 준중형 세단 시장 축소 추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급 점유율은 전체 승용차 판매량 중 준중형 세단 판매량 비중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